노용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제가 이제 또 해온 그런 통계 분석 작업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조작 방정식이라는 것이 이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봐,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검찰이 아니라 뭐 할아버지 검찰이 오더라도 이것은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런 숫자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이 사전투표에서 한20% 내외를 조작한 것을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권오영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개표일 이전까지 당일 투표일 이전까지 뭐한표두표 빼고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새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법원 증거보전 신청이 떨어졌을 때 급히 표를 그냥 투표함 자체를 만들어서 그냥 납품했던 것, 즉 법원의 증거보전용으로 그냥 투표함을, 그러니까 법원 증거보전용 투표함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뭔고 하니까, 예,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필요한 그런 사전투표에 맞는 그런 종류의 선거 데이터에 맞는 새로운 투표함을 제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저도 좀 긴가민가한 부분인데 말끔하게 해결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보면은 이 정규투 용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거네요, 그죠? 이게, 예, 이것도 이제 2018년도면 그 지방선거 있던 해, 그때 그 투표지 납품받은 걸 가지고 선관위원회에서 전부 다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새로운 투표지 제작에 사용되고, 이건 정말 선관위원회를 뭔가 국가기관이 감사라든지, 일단, 아니, 그 당의 선거를 위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투표지 용지라든지 투표지 인쇄를 위한 예산을 받았을 텐데, 지난 그 투표지들이 다량 그냥 그 창고에다 보관을 해놓고 계속 재활용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난 그 토양을 그냥 관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그럼 하도록 권오영 내버려 변호사님, 두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거죠. 그냥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냥 충분히 납품받아가지고 위조 투표지 제조용으로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납품받고 그건 아무런 뭐 관리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전에도 또 충분히 재고를 확보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냥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원재료를 다 확보하고 있네. 롤 용지를. 예, 그게 사전투표라는 게 그런 그 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터로 그냥 찍어내니까 용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 찍고 바꿔치기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그 명부 자체를 그 뭐죠, 빅데이터로 컴퓨터로 하니까 이건 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투표지를 그냥 자기 결과 발표하고 거기다 투표지를 맞춰가지고 끼워놓고 이런 작업들을 해도 이걸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이런 현재 이런 전산과 사전투표 뭐 QR코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선거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권오영 변호사님 말씀을 이제 참조하면은 왜 이번에 선거에 사전투표에 임박해가지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가지고 3대 요구 조건을 내세웠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무기가 하나는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해 쓰는 거하고 그다음 위조 투표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그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두 가지를 끝까지 고집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두 가지 거를 그냥 수단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위조 투표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뭐 물론 투표관리관만 제대로 날인해도 막을 수 있고요. 그 예. 용지만 싹 청소해도 이 잔여 지금 남아 있는 그 롤용 창고에 뭐다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그냥 갖다가 다 불에 태워 버리든지 그 작업만 해도 아마 새로운 그 위조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좀 오늘 이 방송을 이제 마치고 나면 많이 이렇게 공유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위조 투표지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제조되고 있고 또 이번 3구 대선에서 어떻게 위조 방식이 활용됐는 거란 부분들이 명쾌하게 밝혀지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고 또 제가 방송 마치면 좀 주요 내용은 잘라서 보도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나 드리면 지금 이제 부정선거 근절 2천만 결집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인터넷 전화를 5개 정도 개설했습니다. 인터넷 전화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070으로 거셔야 됩니다. 010으로 걸어가지고 그 후속 번호가 있는 그런 개인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까 반드시 070으로 해서 전화해 주시고 주변도 권하셔 가지고 한 1,500만 정도 모을 수 있으면 힘을 쓸수 있거든요.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나라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나는 뭐 나라가 아니고 참 나라가 아니고 이게 짐승의 또 왕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12번 한번 보시죠. 12번은 예, 이게 이것도 뭐또 다른 용지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옛날에 썼던 용지들을 이걸 종류를 전국에서 한 29개인가 31개를 갖다가 선관위에서 아예 그냥 이걸 나쁜 자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걸 갖다가 이것도 다 검사해가지고 이그 용지가 투표 용지가 이 중에 하나라고 이런 식으로 가서 그 대법관한테 해명을 하고 대법관 또 그걸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적으로 말이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재고관리라는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2018년, 2017년 그랬던 것도 다 충분히 그냥 보관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이 돼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13번 보시죠.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제 그런 롤이 들어있는 박스들이거든요. 예. 이 밑에 보면 요뭐 오른쪽은 CJ라고 돼 있고 왼쪽은 점버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위생용품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위생용품이랑 제 생각에는 화장실용 화장실 만드는 회사에다가 이롤 용지를 납품받은 것 같거든요. 이걸 또 이건 대법원에서 본 건데 이번에 또그 제가 아까 그 창고에 그 박스 자녀 박스 남은 거 3월 3일 날본 거기도 보니까 저 위에 선반에 이 점버롤 박스 크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선관위가 자기네들이 아주 인증받은 그 한솔 무림만 납품하라 해놓고 화장실용 화장지 만든 회사에다가 투표지 투표용지 롤 납품하게 하고 그걸 또 대법원에다가 자기네들이 납품하고 이거는 정규 종이가 아니거든요. 한솔 무림은 본인들이 그냥 그걸 용지를 쓰면 인주를 찍어도 이게 번짐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그걸 인증을 받아가지고 납품하고 아주 품질 관리가 되는 용지들이거든요. 무림과 또 한솔이 두 가지 예, 회사가. 대기업이라서.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우리가 무역 대국한 8위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공산품을 이렇게 잘 만드는 나라인데 참 기가 차지도 않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요즘에는 보면 참. 자, 그다음에 이제 14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선관위원회에서 이것도 2018년 롤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연수 선관위원회 창고에서 봤던 고 회사인데 더존 미디어 솔루션. 여기도 보면 용지를 그냥 비교적 그 정규 용지 만든 회사 같긴 한데 그 어쨌든 이렇게 그왜 같은 선관위원회에서 두개 회사로부터 또 납품을 받은 건지. 연수 선관위 창고에 보면 요 더존하고 또 삼성하고 두 군데 이제 박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런 관리가 스스로 그냥 자기네들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제멋대로 그냥 하는 건 틀림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외부 기관이 감사원조차도 뭐 거의 해계감사만 하지 직무감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게 네. 수십 년 동안 감사다운 감사를 전혀 받아본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기관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 정치인들이 약한 게 이렇게 정치자금법이나 뭐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하면 출마 자격이 없어지고 그리고 걸면 안 걸릴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없거든요. 이 예. 정치 안에. 그러니까 너무 그 정치에 관한 규정을 너무 잘못 만들어 놓고 선관위원회가 조사권을 주고 예. 뭐 심지어 감청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걸 지난 4.15 총선 후에 봤다, 예. 나무 전화기 그 이런 감청까지 해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권한을 줘놓으니까 선거관리나 열심히 잘하면 될건 자기네들이 스스로 관리 감독 안 하고
나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그냥 정치 못하게 하면 정치인들이야 자기 선거 못 나오면 이제 끝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겁을 내는 것 같더라고. 거의 다그 약점이 이번에 그 국힘당 의원 중에 한 명이 그 사전 투표소를 늘리는 법안을 3구 대선 다음 3월 10일 날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 국힘당 의원인데.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기사를 봤냐면 그 의원 본인은 기소가 안 됐는데 그 의원한테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람을 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런 기사를 아, 그럼. 딱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협박도 하고 뭐 로비도 하고 해가지고 뭐 선관위 자기네들이 필요한 법안도 발의시키고 예. 그렇게 규정을 만들고 대법관들은 뭐 웬만하면 다 그냥 합리화해주는 판결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도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불륙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왜 윌커슨 박사가 막그 안에 전자칩 같은 거막그 보도한 그 불륙이를 기계장치라고 이렇게 판례를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코미디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대법관 헌법재판소 최고 기관에서 또 법을 바꿔버려요. 그 QR코드도 바코드다 하는 판례를 작년 11월 달에 그 뭐죠 재판부 2부인가 해가지고 거기는 재판부 전원을 다어그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판결 이런 걸다 고소했거든요 우리 한교안 대표님이 자, 참 여러분 지금 이제 논의하는 것이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이게 뭐 선거에 관한 공산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째는 또 그건 이거는 또 뭐지? 동영상이니까 한번 밑에 이렇게 예. 보면 그 한번 보시죠. 동영상이면 아 나오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이렇게 커서 내리시면 예 이제 가만 계시 보세요 예 이게 뭐잘안 나오네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게 예. 아주 우편 봉투를 갖다 놓고 작업하는 걸 밤중에 작업하는 걸 어떤 분이 이제 가만히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보내주셨거든요. 좀, 그 밑에 거. 예, 밤중에 이제 작업하는 네, 거. 예, 가만 한번 계시죠. 그 예, 밑에 요거 좀 됩니다. 예. 네.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사람이 있으면. 보면 안 돼. 카메라에서 불편해. 사람이 보면 안 돼, 여기서. 사람 있으면 안 돼, 사람 있으면. 보면 안 돼. 카메라에서 불편해. 사람이 보면 안 돼, 여기서. 결국 이제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이게 맨첫 장면에 이렇게 우편 봉투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보이거든. 저게 예. 관내 사전 투표지가 예, 보이네 여기. 우표지인데 이런 작업들을 이제 조기서 한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이게 가만히 틈새로 촬영한 거라서 예. 예.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목격한 분들이 이건 우편 봉투 맨 처음에 이게 보면 우편 봉투가 보이거든요. 저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현장 같거든요.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작업을 해가지고 투표지를 갖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개표장 안에는 아예 다발로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다 신용이고 투표 숫자는 그냥 컴퓨터로 갖다가 예, 갖다가 방송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실물은
아마 지금 다시 치어보면 정확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워낙 이야기도 많이. 나중에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한번더 강조해 주시면 늦게 들어오신 분 계실 테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투표 결과 조작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워낙 그 투표 이게 시스템이 복잡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체크해야 될 요소가 많은데, 일단은 그 선거인 명부가 이게 전산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주민등록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또 거기다가 더 덧붙여가지고 그냥 가짜로 갖다가 더 해놓는 명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이거는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선거. 그리고 이번에도 그 3구 대선 전에 국힘당 쪽에다가 선거인 명부 먼저 좀 받아라, 디지털 정보라도 복사해 받아라, 명부 열람권이 있거든요, 선거법에 의하면. 그리고 그걸 명부를 하나 디지털 정보를 받아 놓을 수가 있다고요. 개인정보는 물론 다 이제 처리하고 받겠죠. 그렇게 해놓으면 적어도 몇 명이 선거인인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 잘못되면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결국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국민당에서. 그러니까 이거 당에서 안 하면 다른 국민들이 해달라고 해주는 건또 아니거든요. 예, 그런 여기 게 한번 있네요. 보시죠. 통합선거인 명부는 전산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도 점검하고 감독하는 제도나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에 실제 투표할 수 없는 사망자, 행방불명자, 시설 거주 장애인, 노인 등 등록하여 숫자를 부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QR코드 사용과 신분증, 투표지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하면 실시간으로 후보자별 실제 득표수, 실제 득표율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투표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 사용했던 사전투표용지와 비정규용지 선관위 창고에 다량으로 보관해뒀다가 위조투표지 제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개표장에 민주당 측 선관위원들과 개표 사무원 등이 배치되고 야당 위원 등은 유명무실한 유착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위조투표 인수를 부풀리고 그것에 맞는 이제 위조투표지 제조를 할수 있는 거의 완벽한 그런 그 환경이 지역 선관위 차원에서 다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지역 선관위 차원이 아니라 중앙 선관위원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 선관위원회는 중앙에서 그냥 딱딱 숫자를 맞추면은, 넣어주면 지역에는 이제 거기 맞추는 작업을 예. 그냥 지침에 의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투표지 투입하는, 방식인 것 예. 같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18번째는 뭐 예를 이거 하나 제가 이제 들었는데, 직접 본 거거든요. 보고 그 안에 제가 명부도 사진을 찍으라 했더니 또 그건 굳이 못 찍게 해가지고, 사진 못 찍고 우리가 메모는 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했는데, 아니, 한 주소에 44명이 이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선거인 집 명부에. 하나에. 한 주소지에. 그래서 이게 뭐냐. 또그 중에 1876년생도 있어서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뭐냐 그랬더니, 행방불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뭐 주민자치센터인가? 거기를 주소지로 해서 등록을 한다고 태연하게 그렇게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그렇게 저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방불명자를 왜 선거인 명부에다 올리고, 주민등록에서도 사실은 지워야 될 사람들인데, 그리고 1876년생을 왜 선거인 명부에다 등록을 하냐 이거죠. 이게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명부를 보니까 뭐열몇명막저 이런 데가 수두룩 한 주소지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야, 진짜 참. 그렇게 이제 사전투표소의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전혀 비치가 되지 않고 그 선거인 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환경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를 통제하는 전자 선거인 명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고 예. 명부에 보시면요, 명부가 1, 2, 3, 4, 1년 번호가 있는데, 1, 2, 3, 5,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1년 번호가 쑥쑥 빠져 있고, 그걸 예. 가지고 각계표로 해가지고 채워놓고,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예. 명부를. 이게 명부를 가지고 장난을 치니, 이건 아예 그냥, 뭐 신뢰를 전혀 할수 없는 그런 선거 제도를 그런데 그 운영을 인천 하고 연수원 같은 경우도 끝까지 이제 전자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기를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또 그거를 또 소팅을 해가지고 뭐
뭐 상당히 위변조된 형태로 선거인 명부를 인천 연수을도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처음에 우리가 보전 처분할 때 결정이 났었거든요. 통합선거인 명부를 이제 보전해가지고 우리가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 선관위원회에서 이행을 안 했거든요. 안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런 실제 그 데이터가 아닌 자기네들이 그 편집한 데이터를 제공을 했는데, 그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위변조된 전자 통합 선거인 명부에 위변조본을 이제 제공한 거죠. 법도 없는 겁니다. 그냥 예, 기본적으로. 법이 없습니다. 법을 예, 판사의 참. 결정도 이행을 안 하고, 그래도 또 넘어가고, 처벌도 안 하고. 참, 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안될것 같아. 이거 뭐, 예.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에서 유감 성명 하나가 나오지 않고, 엊그제는 또 한기호 씨는 그냥 부정선거 없다고 또 사무총장은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또 재검표장이 자기가 세번 가봤다고, 한 번도 그냥 재검표장에 국민의힘이 창간인 한 명을 안 보냈는데, 이놈의 나라가 무슨 놈의 나라가 이런지 참. 자, 그다음 19번 거소투표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제보해 줬는데, 어떤 장애인 시설인데 돌아가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보고 다 거소 투표하라고 이렇게 전부 이걸 편지를 다 보냈다 그러더라고. 잔뜩 그냥 한 다발을 보냈는데, 이런 데가 아마 전국적으로 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상당히 그 뭐죠, 투표수 조작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고, 거소 투표, 제외 투표 뭐 이런 내용들, 하여튼 제도란 제도는 다 이용하는 그런 참 정치. 사악한 세력들입니다. 예, 예. 그냥 그 뭐고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살기가 참 힘든 사람들 같아요.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도 웃고 다니고 그냥 헛소리들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부정선거가 제대로 밝혀지면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당 자체가 해체돼야 되는 당거 자체가 아닌가? 해체가 돼야 되는 예, 거죠. 그거는 뭐 당도 아니죠. 그거는 불법을 아니, 1년에 500억 조직적으로 편입.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에 관여된 것이 만일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되면은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좀 정리정돈이 되는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거의 한96% 정도가 부정선거를 우려하거든요. 공병호 팀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10만 명 정도가 넘는 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물론 대표성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사람들이 3구 대선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선거에서. 예, 뭐 읽어주시면 일단 좋겠네요. 예, 그 선관위 창고에 쌓인 지난 선거용 물품 청소 작업,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이거 뭐 청소야 선관위 직원들이 안 하면 할수 없지만, 국민들이 할수 있는 거는 이제 가서 거기에 뭐 이런 그 선거용 물품, 지난 롤 용지 얼마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보 공개하시오. 좀 확인 좀 시켜 주시오. 이렇게 계속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또좀더 이렇게 우리가 좀그 동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만일 이쪽에 야당 쪽에 선관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의 지역에 뭐 그런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 좀 모시고 가가지고 정중하게 한번 구경 좀 합시다. 지난 물품 있습니까? 이것 좀 치워 주시오. 근데 어제 그 서울시 선관위원 하시는 어떤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지난 그 3구 대선 전에 선관위원회 회의 때 자기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그러거든요. 지난 그 용지들 다 폐지하자. 치워달라 했는데 여전히 그냥 그거 두고 저런 작업들을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요구들을 이제 중요하네요. 해야 하면 그것만 해도 상당한 위조 투표지 막을 수 있고 부정선거 막을 수 있다고 그 생각이 들어요. 종이가 없어야 되니까 일단 종이에 찍어야 예, 종이가 되니까. 없으면 중국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무래도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종이가 없어야 되는데 종이가 있으니까 이제 위조 투표지가 만들어진다. 그다음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뭐 같은 맥락이지만 선거용 투표지, 롤 용지, 구매 계약서 이런 것들 이번에 6.1 대선, 6.1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납품 계약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좀어그 정보 제공해 달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정보 공개 신청하고 뭐 감사도 청구하고 이런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표지 발급기, 분류기든 전산 장비 이런 거는 이제 투표 전에는 다 봉인이 돼가지고 뭐 뭔가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건데, 전번에 그 선관위에 갔더니 아직 분류기를 그냥 거기다 갖다 쭉 나열해놓고
작업을 하는데 뭐 하냐 했더니 미리 연습해 본다 그러고 그 옆에는 공정선거 감시단 사무실이 바로 그 옆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이제 좀 추정하기로는 투표지 스캔 작업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좀 약간 추정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적어도 그 바로 내일 사전 투표인데 분류기를 거기다가 쫙 나열해 놓고 그냥 오픈 시켜놓고 하는 거 사실은 자체가 다 이렇게 봉인이 딱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투표함처럼. 그렇죠. 예, 이미 아마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예. 것도 예, 그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정당 후보자 이런 데는 선거인 명부를 좀 제발 좀 확인 좀 하고 정보 공개해가지고 그 사본 디지털 사본은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예. 좀꼭 받아 놔야 될것 같고요. 국민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선관위 사무실에 이제 국민들이 수시로 좀 다니 거기 공공기관이니까 우리 다닐 수 있거든요. 다녀서 확인도 하고 또그 직원들 뭐 거기에 책임자들한테 다짐도 받고 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말 부정에 그게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 하더라도 부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편에 서도록 계속 우리가 가까이 그냥 다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물 신원 그 사람들 성명이 누군지 누가 국장인지 뭐 과장이 누군지 이런 거다좀 이름도 알아놓고 그리고 외부인들 거기 많이 드나들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우리가 다니면서 그냥 계속 물어가지고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지난 4.15 총선 3구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뭐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계속 이렇게 좀 아주 해나가야 될것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번 그 슬라이드는 같습니다. 예, 말씀해 예, 요거는 주시죠. 뭐, 그냥 모두들 기대하는 바지만 어쨌든 윤석열 새로운 이제 대통령 그 당선자하고 새로운 정부가 정의의 회복을 위한 개혁적인 정책을 해주셨으면 그거는 뭐 온 국민이 정말 기대할 거고 우리 또공 박사님이 누구보다도 이런 기대가 크시고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렇게 진짜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직에 있는 불법자들은 전부 다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이 숫자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아마 청년들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실하게 산 분들 일자리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인기 있는 정책이 될 거고요. 쫓아내야죠. 공직에서 불법을 하는 사람들을 당연하죠. 우리가 둘 예.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을 막 대대적으로 아주 숙청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정당도 개혁돼야 되고 정당이 이건 뭐당 같지 않은 정당들이 활동을 하고 뭐 불법을 하고 부정을 하고 이런 정당도 있고 어떤 정당은 그런 걸 그냥 모르는 채 하고 그냥 항상 기회만 엿보고 이런 것도 몽땅 개혁하고 그런 정치인들 몽땅 이제 이번에 다 그냥 축출하고 새로운 그 젊은 세대들이 정치로 대거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각성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이번에 선거 감시 활동은 정말 그 많은 시민들 뭐 시골 교회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 그냥 나서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그냥 지켜보고 그분들이 뭔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젊은 아가씨는 이제 거기 선관위에 이제 와서 막 뭔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얘기 좀 하자고 불러냈더니 자기가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아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말 책임감 있고 그런 국민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이런 작업이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자, 권오윤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를 하실 때, 이제 특히 그 사전투표일부터 개표일 이전까지 통과리 문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끝을 맺으면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나가시면 제가 한번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그4.15 총선 이전에도 그뭐 학자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한몇번그 선거를 겪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런 제도는 유지돼서는 안될 제도고요. 일단은 뭔가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 그냥 그 덮어 가지고 그걸 지나온 거고
또 투표함 관리가 안 되거든요, 며칠 동안. 그리고 CC 카메라도 그냥 가려놓고 숨겨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으니까 사전 투표 제도는 다시 개혁하고, 옛날에 그 부재자 이제 투표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미리 신고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아주 소수인데 사전 투표 숫자를 그냥 거의 한그 투표인의 거의 한 40%, 거의 50%에 육박하도록 이거 하면 거의 50%까지. 허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뭐 부정하는 거는 이거는 명백하게 드러난 거니까 사전 투표 제도는 없애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그 선거 제도를 개혁하려면 그냥 그날 당일 투표, 당일 시간을 뭐,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이틀 동안 한다든지, 그리고 그 자리에 투표함 놔두고 거기서 개표하면 되는데, 투표함도 전부 다 그냥 유리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다 들여다보게 CC 카메라로 24시간 거기 다 비춰주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개표하면 부정이 일어날 소지도 없고, 또 그리고 투표함 옮기고 뭐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과 돈과 장비가 투입될 이유도 없는 거거든. 좀 그런 식으로 정말 투명하게 하면, 그럼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의 하나의 시발점이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